퓨전 버리고 갈 수 있나? 엄마 주신다. 난 강해졌다. 돌격해. 와,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오버워치 리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재용이 형이 편하게 다가가는 시간. 리그 최고 섹시나 저 류재용이 리그 선수들을 인터뷰합니다. 류재용의 멘탈 나노 강화제. 퓨욱. 오늘의 인터뷰. 최고의 딜러를 꼽을 때 언제나 거론되는 딜러, 영웅폭과 캐리력, 뇌지컬까지 갖춘 필라델피아 퓨전의 카르페 이재혁 선수입니다. 박수 주세요. 짝짝짝.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퓨전에서 DPS를 하고 있는 카르페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이제 네네. 편한 분위기를 위해서 반말로 해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 시즌을 스스로 평가해보자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한 6, 70점? 좀 짜네. 60점, 70점? 그치, 좀 정규 시즌 자체는 한 80점, 90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토너먼트 이럴 때. 그래서 한 6, 70점? 그때 좀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 잘했어야죠. 아, 여기 멘탈 강화 진짜 잘 되네. 미안하다. 아, 내가 지금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정규 시즌 북미에서 1위, 전체에서 이제 2위를 달성했잖아. 너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아? 이거는 그 코치 감독님의 약간 도움이 큰데, 내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고, 약간 이 쉴드 메타 때는 거의 팀 플레이가 훨씬 그치. 더 많단 말이야. 그치. 게임 플레이보다 그런 거를 좀 바꿀 수 있게 약간 코치 감독님들이 그걸 많이 도와준 것 같아. 이게 너무 방벽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렇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호그 이거보다 방벽이 더 나아. 어, 그게 나아. 나는 진짜 호그가 이 메타가 될 줄 진짜 전혀 몰랐어. 난 진짜 이 근본 없는 이 조합 사이에서 이 호그가 메타다? 난 이거 진짜 믿을 수 없었어. 이번 시즌에서 카르페를 가장 잘 보여준 경기는? 일단 스테이지 1이었나? 그때 워싱턴이랑 경기할 때 네팔 성수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거든? 리테이크 하는 상황에다가 두 명이 죽었는데 그때 위도우로 들고 갔단 말이야. 어차피 궁도 분리했고 어차피 마지막 그런 느낌이니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위도우를 그냥 들고 왔어.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클러치에서 약간 이긴 경기? 약간 내 클러치 스타일이 제일 잘 나온 경기라서 이제 다 죽여버렸지. 결국 지재랑이네. 올해 이제 오버워치 리그 최초로 너가 600 솔로킬 플러스 4000킬을 달성을 했는데 자랑 좀 해봐. 아니 방금 자랑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또 자랑해. 아니 일단 나는 내가 4000킬에다가 솔로킬 600 이거 찍은지도 약간 모르고 있었거든. 아, 내가 좀 많이 좀 잡고 다녔구나. 생각이 들었지. 600 솔로킬이면은 그 플러스 100든 킬 그러니까. 말하는 거겠지. 근데 위도우를 많이 했어가지고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아. 600킬 안에 한 재용이 형도 한 며칠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꿀 빨았다 그러네. 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까지. 이 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더 뿌듯한 것도 있고. 위도우로 꿀 좀 빨고. 그때 위도우로 꿀 좀 빨고 트레이서 이런 걸로 후추딜 몇 번 넣고. 그치, 저게 후추딜만한 반 될 것 같은데. 위도우로 600킬 하면은 빼면은 3400에 3400킬 그냥 후추딜이야? 3400에서 한 이제 한 1000킬은 이제 트레이서 후추킬. 이번 북미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워싱턴이 좀 엄청 무서운 기세로 뚫고 올라왔잖아. 기세 같은 것에 부담되는 게 있었어? 근데 플레이오프니까 정규 시즌이었으면 그렇게 걱정은 안 했거든. 플레이오프 연승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긴장은 했어. 아무리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해도 이 다섯 팀 그치. 네 팀 다섯 팀 막 이렇게 연속으로 잡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 쇼크도 이길 뻔했고. 맞아. 그 약간 우리 머릿속으로 약간 계속 생각하던 것들을 다른 팀들이 계속 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다 졌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래서 우린 약간 이제 보면서 이건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이걸로 가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약간 마지막 가서 약간 준비가 됐던. 이제 PP는 하루 만에 워싱턴전에서 사용할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뭐 비하인드를 풀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짜 생각했던 조합이 진짜
두세 개 있었어. 어. 근데 그 앞 팀들이 진짜 다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다 져버렸어 그 팀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 워싱턴이랑 경기를 해야 되잖아. 쇼크한테 져서. 그래서 약간 살짝은 이때 약간 살짝은 약간 걱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조합 이제 위도우 한조로 DK를 아무것도 그치. 못하게 하자. 위도우 한조의 거리 벌리면 자리야갈 수 있는 게 없다. 그치. 에너지도 안 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전까지 해서 딱 했지. 워싱턴이 딱 그거였어. 호그 자리야만 할 수밖에 없었거든. 호그 자리야가 한계점이 딱 그때 명확히 드러났었지. 너네랑 호그 자리야를 하면은 그 호그 자리야에 안 왔으면은 그거 이기긴 쉬운데, 그 리퍼 선브라 조합 쓰는 건 이 쉬운데. 그치. 투수나 나오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할 수가 없지. 거의 하루 만에 한 거구나. 그래서 다 보고서 그 전날까지 원래 경기였었으니까. 그치. 약간 워싱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 그치. 근데 다른 팀한테 고마워야 되겠다 너. 다른 팀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올라갔다. 정보를 너무 많이 입수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았다. 할 수 있지. 이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너네가 리퍼 손브라 조합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랜드 파이널 서울 퓨전에서 이제 서울의 호그 조합이랑 퓨전의 리퍼 손브라 조합이랑 붙는 걸 못 봐서 이제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제 리퍼 손브라 조합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려줄 그러니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도 이게 많이 해봤거든. 우리도 우리도 이 조합에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조합에 한계가 좀 명확한 거야. 한계라기보다는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이 리퍼 손브라 조합을 진짜 완벽하게 하잖아. 실수 없이. 그럼 진짜 다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막 윈스턴 점프 뛰고 리퍼 들어가고 손브라 뒤에서 해킹 노리고 하는 순간에 상대 딜러들한테 터지는 변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호그한테 뭐 루시우 뭐 리퍼 손브라가 한번 끌리면 그대로 끝나고. 그치. 우리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유지력이 뭔가 너무 떨어지는데, 유지력이 떨어지거나 딜이 떨어지거나 하는데, 상대는 뭐 호그 하나 죽어도 딜러가 변수 잘 내면 할만하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림이어서 그 조합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해도 너무 힘들겠다 라고 이제 딱 내부 결론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하는 걸 이제 포기했던 거지. 우리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해보려고 했어. 근데 많이 힘들더라고 할 때. 그리고 호그 데미지도 너무 셌고. 호그 데미지가 너무 셌어 솔직히. 그 탱커도 진짜 탱커 한번 끌리면 진짜 좀 힘들었다. 약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혹시 몰라? 일단 했으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 아쉽네라고 말한 게. 나도 약간 그 결승전에서 약간 기세로 하면은 되는 조합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했으면, 혹시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결론은 그거였으니까 좀 하기 그랬지. 재혁이는 지금 퓨전의 주장인데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따로 있어? 근데 주장이라고 해서 딱히 부담감 이런 거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하던 거, 그리고 원래 팀한테 해주던 거, 그런 걸 그냥 꾸준히 보여주는 게, 그런 게 주장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리더십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치, 다 다르지. 그런 생각해서 약간 게을러지지 않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주장이긴 주장이네. 이제 퓨전도 유명한 딜러 부자 팀인데 우리 팀 딜러 중에 내가 이건 진짜 제일 낫다. 클러치 일단, 잘하고. 그렇지. 클러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빼고 이제 말하자면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을 좀 주는 거? 그 약간 우리가 불리하거나 이럴 때 좀 그런 거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뭐 플랜이나 아니면 팀적으로 약간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 그런 거는 좀 내가 제일 낫지 않나? 피지컬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이 안 되고 있을 때 이제 제시하는 거네. 너의 의견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약간 그런 식. 근데 이게 약간 독이 될 때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언제나 맞을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이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잘 됐던 경기도 몇 번 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점. 예로 하나 들면은 달라스 때 솜트전이었거든. 솜트 할 때 약간 우리가 살짝 말려가지고 약간 너무 수비적으로 하게 됐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몇 한 판인가 지고 나서
갑자기 수비적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야. 루머 솜트인데. 근데 루머 솜트로 받아치려고 하면 받아치는 게 절대 안 돼서 템포 바꾸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때 내가 한번 그 했었지. 그냥 아 이거 너무 수비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하게 약간 요구하고 약간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경기 보면은 후반 갈수록 우리가 더 선템포로 EMP 먼저 걸고 막 점프 먼저 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었지. 그런 거 다 보고 오세요 보시는 분들. 제가 그때 DK 죽였다. DK 죽였어 그냥? 아니지. 아니, 내가 DK님을 어떻게 죽여? 너무 많이 죽이는데 사람을 이거? 나온 선수들이 최다로 언급한 선수가 카르페인데 병선이가 뽑은 MVP 후보 중에 너가 라이벌이었고 안산 저격수 선창이가 위도 3대장을 뽑을 때 카르페가 제일 1등으로 뽑았었고 후종이 학살이가 뽑은 딜러 3대장 중에 카르페 껴있었고 한 주 전에 나갔던 건데 스파클이 뽑은 같은 팀에서 이제 딜러 듀오를 하고 싶은 선수로 너를 뽑았었어. 퓨전 버리고 갈 수 있나? 엄만 주신다. 아 뭔 소리야. 나는 내 고향 필라델피아 못 버리지. 방금 한 말 이거 무조건 나. 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던 거. 일단 다 잘하고 그러고 다 스타 선수들이잖아. 엄청 잘하고 그 선수들이 뽑아줬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기분 좋고 그러고 너무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 너 속에 있는 말을 해주면 안 되니? 아 무슨 소리야. 뭐 다 잘하는 선수들이 뽑아주니까. 오케이. 좋고 한 거지. 너가 잘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특히 같은 프로 선수나 관계자로부터 좀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너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 일단 뭐 피지컬 이런 건 제외할게. 피지컬은 다 좋으니까. 내 장점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더 팀에서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러고 약간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다른 이제 선수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약간 더 많이 얘기해주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잘하는 선수 많지만 그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학살하면 학살 겐지는 뭔가 다르잖아. 약간 그런 느낌. 카르페 영웅폭은 사기다 라고 많이들 하는데 많은 영웅폭 중에서 정의 가는 영웅 세 가지. 근데 아직은 뭐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일단 내 자신 있는 거는 근데 이번에 하면서 생긴 건데 첫 번째로 내가 진짜 토르비온은 진짜 내가 리그에서 제일 잘할 것 같아. 진짜 토르비온? 진짜 토르비온 메타가 오잖아? 진짜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저번에 토르비온 메타가 한번 온 적이 있거든? 오리사 조합에? 그 조합 할 때 진짜 약간 토르비온에 약간 눈을 떠버렸어. 그래서 약간 토르비온 있다 첫 번째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내가 원래 하던 맥클이랑 위도 원래 계속 하던 거고 자신 있어 하는 영웅이고 그 두 그렇게 세 개? 토르비온 메타 오면 한번 기대해 볼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봐. 말 안 돼. 말 안 돼? 말 안 돼 이거. 봤는데 조금 말... 못하는 거 같아 그러면은. 봤는데 좀 못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막 못하고 있어. 나노 강아지 다시 불러서 물어봐. 그래? 약속했다. 지금 프로 데뷔 4년 차 이제 리그 원년 멤버 카르페. 근데 이제 만약 이제 갓 데뷔하는 딜러 선수가 조언을 구하러 온다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약간 오버워치는 기세 이런 거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자신감 가지고 해라.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딱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BK 때 약간 많이 떨고 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나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더 많이 떨기도 했었고 그랬던 거 같아서 약간 무조건 자신감 있게 해라. 이게 좀 해주고 싶어. 딜러는 자신감이 맞아. 맞아 자신감이야. 이 형 딜러 좀 볼 줄 아네. 일단 마지막으로 카르페 이재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에게 멋진 한마디. 데뷔 때부터 이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하는데 이른 새벽이나 뭐 늦은 시간에 계속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또 우승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한 가지가 남았어. 멘탈이 조금 더 강해질 텐데 얘기해줘.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게 있어.
이거를 어? 안 하면은 끝날 수 없어? 어 끝날 수 없어. 뒤에 가자. 고 바로? 바로 고. 지금까지 류재영의 멘탈 나노 강아지였습니다. 뿅. 아 이거 다 했어? 다 했어. 와 뿅. 네 이렇게 필라델피아 퓨전의 카르페 이재혁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좀 오래 알고 지내서 편하고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점 만점 다음 시즌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평소에 만나보고 싶은 선수나 좀 선수들한테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잘 반영해서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Cho-pyu 3인큐에서 Cho-pyu 데리고 캐리하기 힘들었다. Yes or no? 아, yes. 아, 이 성현이가 적당히 던져야지. 아, 아, 이 유튜브가 문제야. 아, 그러니까. 이 나이 날 때마다 이거 못 말려. 진짜 짱구 대 짱구. 어, 못 말려. 이제. 카퓨는 쉽다. 아, 카퓨는 하기 문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